피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이 제값에 팔리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? KBS는 얼마 전 한 농협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향을 농가 상품에 섞어 팔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판매한 레드향 무려 7톤에 육박했습니다. 문준영 기자입니다.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농협 과수 유통센터. 이곳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향 2.6톤을 농협 자금으로 1,670만 원에 구매한 건 지난 1월 10일입니다. 이 물건은 30여 개 농가가 공동 재배한 레드향과 섞여 전국 공판장과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됐습니다. 농가들은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섞어 팔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직원, 지난 1월 중순에도 아버지 레드향 4.2톤, 2,4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섞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1월 말에는 공동재배 농가가 아닌 모 조합원 물건 2.6톤을 1,500만 원 상당에 사들여 유통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농협 상무와 조합장의 결재도 받지 않았습니다. 농협 자금으로 레드향을 살 때 필요한 내부 서류인 매취 건의서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바빠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게 해당 직원의 입장입니다.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. 해당 농협의 레드향 판매 세부 내역입니다. 이 농협으로부터 레드향을 구매한 모 소매업자에게 전화해봤습니다. 선별된 레드향을 산 경우도 있지만 농가에서 가져온 상태에 선과되지 않은 원물을 그대로 구매한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. 원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선과 과정을 안 거친. 그렇죠. 선과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. 그냥 매치하는 거죠. 그런데 농협 내부 정산서에는 원물로 팔았다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. 심지어 원물로만 팔았는데도 농협은 포장비와 선별비를 떼갔습니다. 알고 보니 해당 직원이 임의대로 서류를 조작했던 겁니다. 지난주에 또 자기 아버지랑 같이 와서 막 사과하러도 오고 했습니다. 저희 농장에. 그래서 감사는 받겠는데 경찰 조사만 받지 않게 좀 해달라고. 예, 네, 저한테. 그리고 저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합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. 지난 겨울 이 농협에 30여 개 농가가 공동으로 판매한 레드향은 161톤, 11억 원이 넘습니다. 농협 중앙의 제주본부는 감사실 직원들을 보내 레드향 판매 자료 등을 제출받고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